식구들하고 저녁 식사하러 중국 레스토랑에 갔습니다. 서빙 로봇인가요? 아니면은 로봇 웨이터? 아무튼 첫 요리 접시는 로봇이 가져왔습니다. 아니야? 접시를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웨이터를 기다리라네요. 아직 좀 이른 저녁이라서 그런지 웨이트리스 한 명, 웨이터 한 명, 그리고 로봇 셋이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. 로봇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주방으로 잘 찾아가고 있어요. 뉴스나 영상으로는 다양한 서빙 로봇을 보긴 했지만 직접 서비스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. 로봇이 요리 등 다양한 분야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이 계속 유지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. 바로 이웃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가족들이 즐겁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운전할 일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맥주도 좀 마셨어요. 수요일 아침이군요.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